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가족들이 요즘 뭐 코로나들 때문에 네.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아이들도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니까 네. 여행에 대한 니즈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네. 패밀리카 형태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JS 리무진 봤을 때 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하이루프거든요. 네. 하이루프가 거의 순종처럼 보여요. 네.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제작 기간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디자인도 하시고 네. 제작까지 직접 하셨. 예. 네. 상부루프 절개해서 국토부에 이제 하이루프 스틸 구조에 대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안전 테스트도 다 하신 거죠? 네네. 네. 루프 강도 테스트 다 했고요. 그러니까 순정 카니발에 올라가는 하이루프보다 약간 사이즈는 더 커진 것 같긴 네. 한데요. 가족들이 이제 여행 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공간감이나 네, 네. 실내 안에서 이제 느끼는 이제 개방감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실내 공간을 좀 넓고 예, 쾌적하게 편안하게 아, 하느냐 디자인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임원들이나 가족 단위 여행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장거리 이용을 하시다가 네. 쉬었다가 이제 가실 수 있게끔 3열 같은 게 이제 침대용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캠핑카로도 좀 이용이 가능한가요? 차박? 캠핑, 예. 차박. 요즘 뭐, 다양한 뭐 캠핑 스타일이 있으시지만 차박이 또 대세이시기 때문에 네. 예, 차박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이제 개선을 좀 하고 그 4열 싱킹 시트를 이제 떼어내고 수납형태로다가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게 구조를 변경하신 예, 예, 거네요. 예. 요즘은 또 해외로 이제 골프를 많이 치러 못 다니시니까 못 가시죠. 예, 골프 치시는 이제 골퍼분들께서 또 선호를 많이 하셔서 골프백을 이제 세로로 네, 적재를 할 수 있게끔. 예, 예. 몇 개나 들어가요, 그러면? 뭐 지금 뭐 4개에서 한 6개. 아, 예, 예. 보스턴 백까지 충분히 다 네, 네, 네. 보관이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어로 다이나믹 그 네. 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드 스텝, 크롬 몰딩이 들어간 애프터 파츠를 이용을 해서 네. 기본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앞 범퍼 쪽에 보시면 역동적인 디자인의 이제 스텐 몰딩이 들어가 있는 에어댐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후면에도 리어 에어댐이 기본 장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체감도 입체감이지만 봤을 때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 예, 예. 전달해주는 데는 그만이네요. 되게. 맞습니다. 9인승 사실 4열 싱킹 시트는 거의 쓰질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고객들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적재 공간을 싱킹을 드러내고 이쪽에 보시면 컬팅 스타일로 마감 처리를 했지만 아, 예. 인조까지 좀 마감했네요. 네네. 네. 안쪽까지 이렇게 마감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깔끔하다. 예. 이 위쪽 네네. 으로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골프백 세워서 네, 네. 맞습니다. 아, 6개, 4개에다가 보스턴백 4개에 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하시고요. 이제 모터야 통해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옷걸이를 기본으로 아,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자동 슬라이딩 도어. 네. 시트에 앉으니까 네. 뭐 대우받는 느낌? 예, 맞습니다. 네. 이동간에 이제 휴식을 좀 편하게 취하실 수 있게끔. 네. 특히 뭐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오너 네. 계신 뭐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외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패밀리카로도 좋겠어요. 그렇죠. 비용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렇지만 예, 예, 그렇겠지만 예. 아빠는 운전하고 네. 엄마 편하게 네, 대기석으로 보시고 어르신 분들이나 뭐 부모님 세대들은 연로하시고 아프신 데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비행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시트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리클라이닝도 이제 180도까지도 가능하시고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거리 여행 가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들어넣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구매자분 네네 그 성향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네. 컬러는 다 예, 바뀔 수가 예, 있는 예. 거죠. 시트가 개별 색상별로다가 패턴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네. 하이루프 공간이 네 맞습니다. 순정보다는 훨씬 넓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머리 윗부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게 느낌이 아, 저부터 굉장히 싫기 때문에 네. 예. 잠자실 때도 그렇고 뭐 장거리 여행 가실 때도 최대한 이제 실내 거주성을 위해서 확보를 좀 광폭으로다가 저희가 너비를 예, 예, 넓히는 예. 거죠. 네네. 순정 같은 한 이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얘보다 한 5cm 정도는 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조명도 이제 직접 이제 개발을 하고 뭐 1억 원여 가까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노블 클래스 패턴의 수전사를 적용을 해 디자인의 어떤 패턴은 이제 그 방파제 테트라포스 네. 그 디자인의 이제
크롬을 이제 집어넣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어른분들이나 아이들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이쪽으로 또 이동을 좀 시켜놨습니다. 아, 예, 예. 닫히고 창문 온오프 스위치도 이쪽에 있는데 네. 요거 자체적으로 또 뭐 움직이시지 않으시더라도 네, 최소한의 동선. 네, 네. 맞습니다. 예. 쿨링 시트, 온열 시트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네. 예. 종아리 받침. 그렇죠. 예. 편안하게 올라오면서 무중력 상태에 네.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네. 최대한 한번 눕혀볼 수 있어요, 대표님? 최대한이요. 네. 완전히 등받이는 펼쳐지는 상태가 되네요. 네네. 거기 이제 따뜻하게 이게 온열 시트만 이렇게 딱 눌러놓으시면. 네네. 예. 여름에는 통풍 시트로 네네.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음료수나 뭐 요즘 뭐 커피들도 많이 네. 들고 다니시니까 컵홀더 네. 만들어 놨고요. 네. 팔걸이 형태가 이렇게 빼시게 되면 이동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앞쪽에 우리 비행기 타면 테이블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앞쪽에 테이블 좀 이렇게 딱 거치 보조 테이블. 예, 예. 꺼내서 하든 아니면 네네. 이쪽에서 들어서 이렇게 비행기처럼 놓고 네네. 거치형은 저희가 또 별도로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옵션으로? 예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인조가죽 이 질감도 굉장히 네네. 부드럽네요. 아닙니다. 나파 가죽입니다. 나파 천연가죽이에요? 예예예. 예. 나파 천연가죽을 아.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급 차에만 적용한 예 그렇죠. 예. 예. 나파 가죽. 네네네. 이태리 아. 나파 가죽. 이어 레그룸 쪽은 그 유튜브하다 모노림인데 이제 최대한 이제 그 플로어 질감이 날 수 있는 네. 그 재질로다가 준비를 했고요. 일렬은 가죽 퀄팅 마감 물론 뭐 인조긴 한데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저희가 이제 앞쪽에 풋레스트 형태의 이제 옵션이 또 별도로 장착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모토얄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되면 네. 사은품을 또 증정할 계획입니다. 아이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저기 3열 누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네. TV 볼 수 있고요. 편안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거 캠핑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예, 침대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던 가능해요. 이거. 예, 예, 예. 네. 그래서 원하는 그 차박지 가가지고 차박용으로는 네. 아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뒤쪽으로 더 리클라이닝이 더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더 되니까. 예, 예, 예. 음악도 듣고 영화도 네, 보면서 네. 바닷바람 솔솔 들어오면. 네, 네. 자, 이게 이제 순정 상태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탑승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예,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우리 2열 시트하고 3열 시트 이 무릎 공간만 좀 조정해 주면 네. 네. 생각보다 매력적인데요. 전 아, 전 3열 시트 참 마음에 드네요. 아, 그러세요. 정품 카니발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는 12.3인치 보조 모니터가 이렇게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미러링 기능이 기본 장착입니다. 지금 행사 기간 중에는 그냥 무료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예. 뭐, 저희가 이제 옵션 비용에서는 약 50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네, 고객분들한테 이제 네이밍도 그렇죠. 예, 네. 알려야 되는 부분들도 네. 있고, 정품은 20.3인치가 제공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LG FHD 24인치의 예, 노블 클래스의 수전사 패턴, 그리고 베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베젤이? 예, 예. 네. 센터 암레스트 쪽에, 뭐, 고급 스테치로다가 센터 콘솔을 커버링도 하면서, 냉, 온, 장고가 겸해진 컵홀더가 이렇게 준비가 또 옵션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옵션이네요. 네네네. 또 원하시면, 요, 밑쪽에 네. 미니 냉장고가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밑으로요? 예, 예. 네. 판매 가격이 사실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예. 네. B2B 형태로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B2C로 공급을 하면서, 부가세 포함 네. 6,200만 원에 6,200만 원. 예, 예, 예. 다양한 컨셉의 캠퍼들을 위한 차량들 네, 많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네, 정말 경쟁력 있는 모델 예, 예. 우리 소비자분들께 공급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